최근에 이제 김포시에 대한 서울시 편입 관련해 논란이 좀 뜨겁습니다. 우리 경기도지사로서 입장이 있으실까요? 어떤 입장이신가요? 네, 우선 뭐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.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.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데 반해서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합니다. 어떤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내전되는 것입니다.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습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또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입니다.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